특별한 이름을 결치는 시간 특선 라이버. 특선 라이버. 아, 오랜만에 그 이 겨울을 채우는 네. 세 명의 요정을 모셨습니다. 아, 예, 요정이 내려왔습니다. 요정. 예. 예. 아, WSG 워너비. 예. 사파이어의 나비. 설. 엄지윤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파이어. 컬트쇼에 드디어 왔어 사파이어가. 예, 막 바짝바짝 빛이 납니다 지금. 예. 예. 자, 한번 인사를 할 텐데 민모순으로 인사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엄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비 씨가 호흡을 마셨는데 바로 치고 들어왔어요. 와, 역시. 항상 미모순으로 하면 지윤이가 먼저 쳐요. 아~ 네, 먼저 쳐요. 저거는 확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예. 확신이 막내기 때문에 제일 어려요. 남은 예. 거지. 확신이 있거나 불안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조금 불안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파이어의 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파이어의 맏언니 리더 나비입니다. 나비!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다 한 번씩 다녀가셨어요. 네. 따로따로 다녀가셨어요. 네. 맞아요. 같이 오시니까 또 든든하죠? 아, 너무 좋죠. 아, 그렇죠. 저희 이제 한 몸이에요. 진짜. 징그럽습니다. 한 몸이라니. 그럼요. 네. 불안하고 징그럽고 안 좋은 거 다 가져가세요. 아니에요. 와, 지금 리더는 누구예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못 들었어요. 집중 좀 해주세요. 네. 네. 리더시군요. 네, 나이가 제일 많기 때문에 나이 순으로 아, 예, 리더예요. 경력도 그렇고. 예, 예, 경력도 그렇고. 리더 나비. 아니, 아쉽지만 권진아 씨는 이번 활동에 참여하지를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많이 바빴나 봐요. 진아 개인 네. 활동이 있고 해가지고 저희도 아쉽지만 이제 셋이서 이번엔 또 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우리 솔도 이제 얼마 전에 왔다 갔었죠. 네, 맞습니다. 갔다 갔었죠. 뭔가 그 얼굴이 훨씬 밝아요 그때 와서.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데 항상 저한테 밝아졌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밝아서 눈도 막 올라가고 이렇게. 네? 제가 그렇게 어두웠나요? 아니,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 기본적으로. 아, 진짜요? 이 뭔가 팀이라는 그 시너지가 확 올라가는 거 같아요. 그럼 근데 확실히 그 의지는 너무 많이 돼가지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윤 씨도 원훈 씨랑 그렇게 그 친구랑 왔을 때보다는 훨씬 더 편안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진짜 편해요. 왜냐면 옆에 쇼박스 팀이랑 왔을 때보다는 살짝 불편하거든요. 안 맞아요 잘. 그래가지고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저는. 와, 근데 아까 지금 우리 방송놈들이 여기 셋이 세 분이 대기하시는데 수다가 끊이질 않는다고. 오랜만에 만나신 건 아니잖아요. 저희 요즘 매일 같이 만나고 네, 있고요. 그런데도 할 얘기가 이렇게 많아. 네네. 아까 지윤이가 인터넷으로 뭘 하고 있길래 봤더니 그 인터넷 쇼핑으로 뭘 사고 있더라고요. 뭐 좋은 거 사나 봤더니 무를 사더라고요. 무. 네. 생무. 네. 생무. 무를 네. 사고 있었습니다. 왜 무를? 그냥 갑자기 사고 싶었어요. 무가요? 네. 무가 겨울 무가 그렇죠. 맛있긴 한데 제가 무를 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무가 집에 있으면 뭔가 음식을 할 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원하죠. 네. 무 들어가면 예.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개를 샀어요 무를? 그냥 한 통 플렉스 했습니다. 3,480원. 큰돈 썼어. 야, 이거 그 3,000 그 정도 되면은 손질했는 거거든요. 손질된 거죠. 예, 신선 나오는 거. 예. 새청무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거 인별그램에 올려놓습니까? 한번? 무를 샀다 이래갖고. 무를 샀다. 박준영 선배님 태그할까요? 갈아달라고 해주세요. 와, 그 배송료가 더 나올 것 같다고 방송인들도 그러시네요. 아, 그러네요. 자, 신곡을 냈습니다. 제가 오면서 이 곡을 들으면서 오늘 제가 출근을 했는데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네 번을 연달아 들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노래. 맞습니다. 노래 홍보하세요, 솔 씨. 네, 저희 제목은요, 우리의 계절이라는 곡이고요. 니네 계절이요? 네. 우리 거예요, 우리의 계절. 네네네, 우리의 계절이라는 곡이고 저희가 처음 만났었던 봄부터 지금까지의 이런 모든 함께했던 순간들을 가사에 저희가 같이 썼거든요. 아, 가사를. 네, 가사도 같이 쓰고 작곡도 이제 남연이랑 이렇게 같이. 같이 하고. 했어. 네. 그래서 엄청 따뜻한 곡입니다. 잘 되면 뭐 용돈도 사랑해주세요. 되고 좋겠네요. 저작권료도 이렇게 솔솔치 않고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와, 갑자기 이제 겨울에 하나를 하자고 하니까 세 분이 그냥 이렇게 한번 의기투합을 하신 거예요? 저희는 사실 그 예전 보고 싶어서 활동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다음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예. 그래서 뭐 서로 또 저희 의견도 잘 맞았지만 회사끼리도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다행이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제일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잘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지윤 씨가 나 노래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고맙습니다. 프로가 다 됐어요. 어? 프로가 그러니까 다 됐어요. 노래를 잘하더라고. 딱 그 말씀하시는 톤이 잘할 것 같았어. 저는 그 쇼박스 보면서 많이 봤는데 그
말씀하신 톤이 굉장히 하이 톤이 잘할 것 같아요. 네, 잘하는 톤이에요. 어 그래요? 목소리 되게 굉장히 좀 까랑까랑하고 그렇죠. 딱 꽂히는 목소리잖아요. 딱 꽂히는 네.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하진 못하고요. 아 겸손하다. 네, 잘하시면서 또 예. 우리 그 악뮤의 약간 닮은꼴 그 친구. 아 이수연 씨. 어, 네. 약간 아, 닮은꼴이에요. 네. 오, 많이 느낌 들었어요. 있다. 네. 노래를 되게 잘하잖아요 그 친구가. 맞아. 그런 느낌의 얼굴이 노래를 잘하나 봐요. 약간 근데 진짜 광대가 좀 있고 허기나는 사람들이 여기가 울림이 있어가지고 노래를 좀 한대요. 저는 저 수연 씨나 우리 저 준 씨 같은 얼굴의 외모를 되게 좋아하는 상이거든 제가. 노래까지 잘하니까 너무 좋더라. 전 되게 뿌듯했어요. 어 그래요? 어 진짜 노래 너무 잘해갖고.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또 하자 우리. 이제 신곡 나왔는데 또 하자고. 다음 거. 여름 거 준비해야지. 여름 준비해. 여름. 네. 이름이 준비해야 돼. 해야 돼. 이름이 준비해야 돼. 와 노래도 세 분이 직접 만들었고 오. 가사도 직접 썼고. 네. 와 아비 솔 씨가 이제 작곡을 하시고 세 분이 작사하시고. 근데 이렇게 돈이 좀 들어가는데 사무실이 새 사무실 경우에는 투자를 어느 쪽에서 좀 많이 하고 뭐 그렇습니까? 활동할 때? 솔로 회사에서 투자. 이번에는 네, 이번에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지분이 좀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이 가겠네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N분의 1입니다. 이제 그 투자금을 다 이제 까면 까고 나면 까고 나면 N분의 1. 전문 용어죠? 까고 나면 예, 예. 손익분기점이라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죠. 예예. 예, 예. EP라고 하죠. EP라고 하죠. 네.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기 그렇죠, 쉽도록 그렇죠. 예. 격리되면 엄지윤 씨가 가사 지분율이 1% 정도 있냐고 그러는데 와 이거보다 더 있죠. 어 가사 네. 2% 한 2% 정도 있어요. 2% 2줄 썼습니다. 아 네 다듀 회사에 솔 씨가 계시니까 아 주님께서 개코 최자가 네. 네. 어 해라 우리 투자할게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런 셈이죠. 네 흔쾌히, 맞습니다. 흔쾌히 와 요거 좀 그 미리 음원이 나오고 청음회도 열었었네요 한번. 네. 비대면 청음회. 네. 어떻게 열게 된 거예요? 어 이제 회사에서 각자 회사에서? 대표님들한테 이렇게 노래를 먼저 들려주시고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셨더라고요. 근데 개코 오빠가 저한테 타락한 요정 목소리 같다고 하는데 타락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타락한 요정 같다고? 네. 뭔 말하는지 알겠다. 타락한 그래? 저는 무슨 네 모르겠어요. 지금도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네. 참 그때 처음에 참석하셨던 분이 이제 하하 씨하고 네. 아디오 하고 그리고 쇼박스의 김어른 조준세가 그 친구들은 뭐래요? 뭘 한다고 청음을 한지 모르겠어요. 그 둘이 왜 저를 평가하고 있는지. 저는 안 봤습니다. 그 청음에. 아 청음에 안 봤어요? 아 별로 이제 반응이 중요하진 않았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그. 지금 그 우리 앨범 자켓 사진인 것 같은데 아니 약간 스쿨룩 느낌으로 네네 네, 맞습니다. 저 사진만 본 줄 알았어 걸그룹인 줄 알았어요. 저희 네. 걸그룹이에요. 걸그룹이죠. 보이그룹 아닙니다. 아, 그 네. 걸그룹이죠. 걸그룹이에요. 아이돌. 예. 어, 특히 나비 씨가 너무 잘 나왔다. 그러니까. 완전 잘 나왔다. 아, 다 잘 나왔어요. 세 분도 너무. 저도 이 사진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윤 형도 네. 너무 예쁘게 나왔고 솔 씨는 진짜 많이 타락한 요정 같이. 지윤 씨 손에. 떡인가? 바나나 떡인가? 저 뭐예요? 가방인가요? 바나나 떡 맞아요? 와 지금 이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저희가 노래가 나와서 음악 방송도 하고 계속 이제 프로모션 하고 있어요.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이 음원 반응이? 반응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차트 안 올라오더라고요. 아 차트가 네, 차트가 쉽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반응과 뭐 응원은 너무 뜨겁지만, 너무 뜨겁지만 차트가 쉽지 않아요. 차트가 네. 아, 그러면 컬투쇼에서 한번 저희가 한번 힘을 실어드리도록 네. 오호! 아, 여기 나오면 차트 올라가요. 올라가나요? 탑백 들어가나요? 올라갑니다. 네. 예,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만 예. 이렇게 일단 얘기하자. 도와줘요 쇼다는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무한 스트리밍 돌려주시면 네. 올라갑니다. 네네. 자 자 라이브로 한번 만나볼까요? 아 세 분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어우 우리의 계절 여러분 우리 세 분의 노래 라이브로 직접 들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윤 형이 라이브로 직접 듣네요 또. 아하 우리의 계절 여러분들 응원의 박수로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우리의 계절 감사합니다. 음악 감사합니다. 주세요.
우리 처음 만난 날 그 봄이 생각나 조금 낯설긴 했지만 내 맘에 피어난 작은 꽃잎처럼 설레던 그날이 떠올라 많이 울고 웃었던 우리 사이 새겨졌던 참 부르던 날 저기 저 태양 아래 여전히 너와 내가 함께 노래하네 아주 멀기만 했던 그곳에 닿을 때면 이 순간을 잊지 마요 우리의 추억을 함께한 이 시간을 가슴 깊이 또 새겨봐요 찾기만 했던 나를 포근히 감싸주던 그대 추워 다시 함께 노래하네 새하얀 눈처럼 환히 빛나는 우리 시간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네 아름답고 찬란한 우리의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좋다. 아, 따뜻해. 라라라. 둘, 셋, 넷. 라라라라라. 원, 투. 라라라라라. 오, 멜로디가 그냥 귀에 쏙쏙 들어와. 네, 아, 아, 따뜻하다. 박미숙 씨. 좋다. 소리가 참 이뻐요. 성탄 전야에 잘 어울림. 사비육육님께서 솔님은 음색이 너무 좋고 나비님은 목소리 힘이 너무 좋고 지훈님은 센스가 넘치네요 세 분 다 너무 이뻐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조합 어, 가장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진짜 근데 목소리가 진짜 조합이 너무 좋아요 잘 어울리시죠 네, 너무 잘 어울려요 예, 아. 처음에 만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됐을 때 어떠셨어요? 첫인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첫인상 저는 첫인상 항상 말하는데 지훈이랑 못 친해질 것 같았어요 왜 왜? 저도요 왜? 조금 왜? 사착한 천사 같아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좀 4차원 느낌 있잖아요. 아 그래서, 느낌이. 아, 저 친구랑은 내가 친해질 수 없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너무 지금은 아주 많이 친해졌죠. 그렇죠. 누구보다 그죠? 네네 네, 진짜. 나비 씨는 어떠세요? 저도 사실은 왜냐면 동생들이고 또 MZ 세대들이잖아요. 내가 여기 좀 낄 수 있을까? 아, 내가 그랬지. 또 혼자 애 엄마고 너무 또 경력도 언니고 막 이러니까. 네. 근데 너무 후배들이 너무 잘 따라주고 진짜 저희는 친자매처럼 예, 재밌게 잘
활동하고 놀고 예. 네. 별짓 다 해요. 네. 지금 씨가 나비의 언니 천인상이 어땠어요? 아 나비 언니는 사실 제가 노래방에서 맨날 불렀던 노래 맞아. 주인공이잖아요.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맞아 진짜. 그리고 가수들이 옆에서 흥얼거리면 진짜 소름이 돋아요. 맞아. 귀호강하고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와, 이 사람 회사에서 어떻게 하지? 사실 첫인상 무서웠죠. 저 약간 기죽고 좀 그럴 수 있었어요. 엄청 기죽었어요. 저 순간 키 작아졌어요. 그때는. 진짜로. 지금 다시 자랐지만. 황윤준님께서 이제 근데 댄스 부분은 각자 시대대로 하기로 하신 거예요라고 자기 시대에 맞게 흔들기로 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티가 났나 보네. 각자 그 자기 스타일이 나왔나 봐. 안무가 따로 있진 않은데 아~ 예, 본인만의 리듬이 나오는 보고 잘한 그루브가 나오죠. 예. 예, 예, 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김성희 씨, 지윤 씨의 2% 가사가 어딘지 귀 쫑긋하고 들었어요. 어딘가요? 의리찌 부분. 랄랄라. 아니 이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 아니에요. 아 가사 쓰기 쉬웠겠는데요. 예. 네, 근데 두 시간 걸렸어요. 두 시간 걸렸어요. 라로 할지 랄로 할지. 네, 그렇죠. 나로 할지. 나로 할지. 엄청 고민했어요. 랄로 할지. 네. 루로 할지. 와. 우리 그 0606님께서 이제 균디 앞에 제자리에 앞에 앉아 계신 줄무늬 티 방청객분 되게 피곤해 보이시네요. 잠시 최면 걸리신 거 아니에요? 잠시 주무시게 해주세요. 아하. 줄무늬가 우리, 지금 두 분이 네. 계신데 여자분 한 분 남자분 한 분이 네. 계신데 정면 쪽이니까 남성분 다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피곤하신데 줄무늬 사이에 정 가운데 앉아 계신 남자분이 제일 피곤해 보이세요. 맞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일관되게 전운을 하고 있어요. 많이 빠져 어깨 좀 펴요. 예. 그래서 잠 깨라고 내가 하트를 한 세 번 날려줬는데 예. 예. 아. 저랑 비슷한 그 왕 대두족이에요. 그래갖고 머리가 무거운 모양입니다. 예. 야 두시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두시걸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두시걸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두시걸 투쇼 두시걸 투쇼 우러러러 우레이러 이레이러 우려 걸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두시 걸투쇼 우러러러 우레이러 이레이러 우려 걸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걸투쇼 요라레이러 두시 탈출 걸투 오라라리호 야라라우디 오라라 야라라우디 오라라 두시 걸투쇼 요라레이러 두시 탈출 걸투 오라라리호 두시 앤 걸투쇼 빰빰빰 자 컬투쇼 4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 저희 있는 동안에 이제 앞으로 또 듣게 될 네네. 노래들을 리허설을 들었는데 네. 아 너무 행복하네요. 아,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 예. 지금 문자가 김성령님께서 나비도 MG예요. MG 끝자락 잡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가까스로 걸쳤어요. 80년대생까지. 80년대생까지. 예. 너도 그렇잖아요. 저 MG죠. 저는 항상 MG라고 하고 다니니까. 아. 예. 저는 MG라고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확실히 20대잖아요 우리 지윤 씨는 에너지가 달라요. 아 네, 그럼요. 체력도 다르고 아이. 예, 못 당해요. 약간 흔드는 방향 자체가 달라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렇죠. 몸에 맞춰서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흔드는 방향이 달라져. 이게 MG죠. 아 MG로 흔들어요. M G. 그리고 G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G 네. 이렇게 M G 네. 이렇게 흔들어 줘야 MG거든요. 다르잖아 확실해. 그러네. 우리 편. 뭐요? 김성희 씨가 솔 나 너무 놀랐네. 진짜요? 우리 솔 네. 부산 토박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유학파인 줄 알았어요. 약간 느낌은 모습은 진짜 그래요. 부산. 부산이요? 부산입니다. 아. 어디서 사투리를 안 쓰네요? 사투리 좀 해봐요. 나 너무 궁금해. 뭐라고 하지? 부산 어딘데? 부산 어딘가? 저는 부산 어딘겨? 남포동 쪽에. 남포동? 집, 네 그쪽에 집입니다. 사투리가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아니 안 어색. 그쪽에 집이가 그래. 안 어색한데. 형제가 어디에 대노? 저는 삼형제입니다. 유학파 같은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외국인 아니에요? 마이애미 온 것 같아. 부산 뻥 같아요. 부산에 외국에서 부산에 유학을 왔다가 서울 하는 방식 괜찮은데요? 나도 저렇게 해야겠는데? 삼남매입니다. 삼남매입니다. 약간 단아카 느낌이에요. 삼남매입니다. 아리가토 와 그렇구나. 부산에서 태어나서 언제 올라왔어요 그러면? 저는 25살 17년도에 올라왔었어요. 25살에? 네. 진짜 얼마 안 됐는데 전혀 안 쓰네. 네, 쓸 수 있어요. 한번 써봐요 제대로. 그러면. 그러니까요. 지금도 계속 한번 써봐라. 들으면 쓸 수 있어요. 해봐라 니네들이. 그, 쌀 몇 개고 부산 서울에서 5년 됐나? 네, 5년 됐어요.
혼자 이상한데 둘 다 진짜 못 쓰는데요? 아니 뭐 아니 말하기가 애매해서 뭘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 아 부산. 아 부산이면은 저보다 사투리를 더 많이 쓴다고 봐야죠. 그렇죠. 아니에요. 네가 원단이다 니는. 예, 구미 여긴 구미. 저는 사실 예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투리 많이 쓰는 거고요. 네. 평소에는 사투리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요일 예 좋습니다. 9시 예 좋습니다. 예. 처음 올라와서 한강이 바다인 줄 알았대요. 예 예. 아 진짜요? 양화대교를 이렇게 건너니까 양쪽에 있잖아요. 그치. 와 여도 있어. 야 여 바다 있다. 여도 있다. 바다가 두 개인 줄 알았습니다. 예. 예. 자 1792님 쏠림 미국 교포가 부산 사투리 흉내내는 그딴 기분이에요. 와 나랑 너무 좋겠다. 개인기로 해 이거. 안 되고 개인기로 하면 좋겠다. 그래 쟤들 예. 너무 귀여울 것 같아. 맞아. 개인기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원래 그런 사람인 거를. 점점 어눌해지는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원래 그런 사람인 거. 국적이 모호해지는 상황이. 국적이 모호해지고 있어요. 추가로 말할 수 있죠. 외국에 나가본 적은 없죠? 제대로? 그게 놀러만 갔죠. 놀러만 갔죠. 다 같은 입장이죠. 예예. 예. 블루베리 스무디. 아 여기서 나옵니다. 김선영 씨. 여기서 나와요. 자, 이건 두 가지 버전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블루베리 스무디 이렇게. 이건 귀여운 거? 이게 뭐? 네. 오 야인데. 블루베리 스무디. 이게 그쵸. 부산이죠. 그렇죠. 네,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네가 가라 하와이. 그쵸. 블루베리 스무디. 어, 맞아요, 맞아요. 그쵸. 네. 블루베리 스무디.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어, 맞아요. 이에 이승. 다 알아듣죠. 이에 이승. 이걸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다 이거 있다니까 1, 2, 3, 4잖아요. A, B, C, D, E. 그럼 E는 이고, 영어고 맞아. 이에 이승 그럼 숫자고 이에 네, 이승 와 뭔 말인지 하나도 없죠 모르겠어요 이에 이승이 이에 이승 진짜로? 우와 솔 노래하래요 솔 빨리 노래해 네 갈까요? 자 한 번도 유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네. 우리 소울 씨의 네네. 라이브 한 곡 미국 남포 미국 남포동 아닙니다 부산 네. 남포동 출신의 그렇습니다 예. 예. 도포 아니고 남포예요. 예, 예. 천상 부산 여자. 네네. 소울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예. 자, 노래는 어떤 메리 메리. 메리 메리. 네, 메리 메리라는 메리. 제가 작년에... 기르는 개인가요? 예. 네. 기르는 개. 메리 메리. 그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던 첫 겨울을 첫 단어로 겨울. 써본 그런 노래입니다. 아, 예, 예, 예. 겨울송이에요. 겨울송이군요. 예. 예. 메리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의 메리. 네. 네. 언제였을까 오래전에 나 창문 밖 새로운 세상에 온통 새하얀 Oh it was alright 손가락 차가운 그 느낌이 나 이런 날이 올 때면 바라고 말해도 될 것만 같은데 하얀 눈이 내리길 바라고 바라는 이 마음 Bouncing and falling down 하얗게 물든 내 기억하고 싶은 날 선물 같은 전생
야, 이 쏠쏠쏠쏠. 아, 너무 좋아. 오, 쏠쏠쏠. 아, 목소리에 바람이 있네요. 야, 자. 공기가 많아요, 공기가. 예, 공기가 많네. 와. 너무 목소리. 이영숙님 공기반 소리반 느낌도 있다. 그러니까. 네. 진짜 공기 와. 시원, 목소리가 시원한 것 같아. 바람이 부는 것 같아. 이렇게. 어. 시원한 바람. 바람이. 뭐 장풍 쏜 것 같은데. 방금. 시원한 바람. 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시원한 바람. 어. 이게 뭔지 아니? 시원한 바람. 네. 성정회 씨가 노래 찍인다 마. 네. 크크크크크. 이거 한번 해보세요. 노래 찍인다 마. 노래 찍인다 마. 오, 나온다 나온다. 아, 원다이네. 네, 이겁니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V18님께서 그냥 바로 마이애미 비치로 데려가 버리는 목소리인데요. 왜 무슨 그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부산 자갈치 향이 안 납니다 전혀. 마이애미 비치의 느낌이 난대요. 마이애미 마이애미 비치. 내 엄마 느낌이 난다. 네. 우리 엄마 바다. 우리 엄마 바다가 느껴지는 거죠. 김은정 씨, 솔 바지 너무 따뜻해 보여요. 저도 아, 하나 사고 싶네요. 막 그렇게 따뜻하진 않는데 이게. 그냥 면바지인가요? 네네 그냥. 카고 바지. 카고 바지인데 카고. 예뻐요. 예뻐. 오늘. 예뻐. 얼마예요? 어디서 샀어요? 어디 샀는지 빨리 밝혀요. 인터넷에. 인턴 인쇼. 네, 인터넷 쇼핑. 얼마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아까 제가 얼마인지요? 한 얼마였지?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뭐 색깔별로 뭐요? 한 세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어 가끔은 인스타 보면 뜨는 거 있잖아요 왜 바지. 아 그게 뭐죠? 아 그런 바지가 있어요. 광고 광고. 그게 뭐죠? 비싼 건가 본데? 아, 꽤 비싼 건가 봅니다. 아니요 아니요. 지훈 씨 좀 아 뭔 소리야? 자네. 어 자네 그거 자네. 자네. 아 너무 웃겨. 우리 자네를 우리 지훈 씨는 저 우리 진세 씨랑 원우 네. 씨가 지금 뭐 워낙에 또 지금 지훈 씨가 따로 또 활동도 많이 하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뭐 부러워하거나 좀 질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 선배들이 더 바빠요 저보다. 아 그래요? 네 거기는 이제 SNL도 SNL 하고 네. 거짓말. 진짜, 아니 근데 그분들도 정말 많이 진짜 나오시더라고요. 바빠요. 네, 각자 바빠서 뭐 서로를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각자 그냥 재미나게 사는 거죠 뭐. 그렇죠. 각자 인생이 있으니까요. 나도 이 바지 사고 싶다. 실제로 이 WSG 워너비 활동을 하면서 좀 수입도 좀 나아지고 좀 활발해지고 전에랑 비교해서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방송 이후에 행사가 진짜 많아졌어요. 오~ 뭐 가을 겨울 동안은 거의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진짜 스케줄 진짜 바빠요. 언니는 아, 네. 진짜 너무 바빠졌고 그럼 많이 들어오고. 그럼 어떻게 지금 이제 육아도 신경 써야 되는데. 네네. 그럼 그래서 육아를 이제 저희 가족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죠. 뭐 부모님들이나 시부모님 또 남편도 공식적으로 돈을 벌어온다니까. 네네. 너무 좋아. 그렇죠. 또 제가 이제 벌어오면 또 용돈도 드리고. 그렇지. 진짜 하고 있죠. 네. 아 멋있네요. 이게 뭐예요? 혼자 보고 싶어서 부를 때도 많죠. 행사장에서. 너무 많죠. 너무 많죠. 혼자 하죠. 솔로 버전이 있어요 다. 맞아요. 네. 왜냐면 이 노래가 워낙 네. 그 히트를 쳐가지고. 그러니까. 다 불러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셔서 맞아요. 이제 각자 개인 솔도 뭐 혼자 부르고. 맞아요. 네. 돈 주면 완전 해야죠. 뭐 어떻게. 돈 받으면 불러야지. 네. 지윤 씨도 혼자 불러요 그러면? 아 저는 절대 못 불러요. 저는 제 파트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래로 행사 간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이거 혼자 부르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힘들어. 솔로 음원 한번 내보고 싶지 않아요? 저 내야죠. 저 이번 이제 3월에 내려고 준비 중이에요? 준비 중입니다. 근데 팝송으로 낼 거여가지고 진짜. 네, 아예 올 가사를 영어로 쓸 거여가지고 지금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한국 시장을 겨냥한 게 아니군요. 제 또 얼굴이 외국에서 좀 먹혀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 진짜로. 아 맞아 그런 스타일이야. 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약간 팝스타 쪽으로 가려고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발음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조금 이제 뭐지 좋아하는 팝이나 좀 들려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아직 그런 쪽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직 공부를 안 한 상황이에요. 네. 공부 아직 안 했구나. 공부를 아직 잘 몰라요. 정강호 씨가 아 솔 씨 혹시 잭필드 7종 바지인가요? 잭필드 7종 바지. 그게 뭐예요? 그 남자 바지 중에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게 있어요. 아닙니다. 아, 네.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솔 씨는 솔 사람 다 됐네. 다 됐네 이제. 야,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계획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행사가 있는지 공연이 있는지 나비 씨는 어때요? 저도 이제 24일, 25일
뭐 행사 공연 해서 네, 그거 좀 하고. 크리스마스 때 바빠야 진정한 네. 사람인데. 그럼요. 이제 그 스케줄 마치고 이제 가족들과 크리스마스 홈파티를 하려고. 홈파티 홈파티. 최하정. 네. 한번 나오면 또 들어가기 쉽죠, 그죠? 들어가기요? 예. 들어가고 싶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네. 자, 어머님들 한번 나오면 또 이렇게 육아에 독박 육아 하시는 분 한 번 나오면 이렇게 컬투쇼 한 번 보러 오신 분들은 맞아. 그냥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막 지금 아까 보니까 여기 지금 산모분이 계신 것 같은데 몇 개월이에요? 8개월 정도. 8개월 이제 두 달 뒤면 나오잖아요. 지금 첫째인가요? 축하드려요. 그러면 이 시간을 많이 즐겨야 돼요. 진짜 뱃속에 네.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진짜. 물론 나오면 더 큰 행복 있지만 이제 나오면 엄마가 잠을 못 자요. 맞아. 진짜 못 자요. 그러니까 이 네. 만끽하셔야 돼요. 정말. 애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네네. 그래도 만끽하셔야 돼요. 진짜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아, 네. 진짜요? 진짜 못 자요. 진짜 그래요. 저는 뭐 100일 지나면 잘 수 있을 줄 알았고 돌이 지나면 잘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아이가 에너지가 막 생기잖아요. 그럼. 잠을 안 자요. 미쳐요. 정신 없고. 네. 이렇게 스케줄이 나와서 이동할 때 자요, 그죠? 맞아요. 차에서 항상 자요. 제가 원래 차에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거든요. 바로 기절하잖아요, 진짜. 엄마는 쉽지 않아요. 네. 그 엄마의 노래 듣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온 김에 너 오늘 집에 안 갈래 노래 좀 불러주세요.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진짜 가기 싫다. 예예예. 예, 예. 진짜 가기 싫다. 자, 10시. 자, 뭔 주부님의 마음을 담아서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나오면 나 이 마음일 거예요, 다들. 자, 나비의 목소리 듣습니다. 지금 집에 안 갈래. 자, 다 같이 박수. 전국에 계신 엄마들. 지금 혹시 외출하고 계시다면 집에 가기 싫으시죠? 모른 채 딴청 피지 마라. 그렇게도 눈치가 없어. 그 나이 먹고 얼큰님 먹고 내가 꼭 말해줘야 아는 거니. 사실 난 취하지 않아서. 하지만 그렇게 보이고 싶었어. 넌 정말 몰라 여자를 몰라. 집에 가기 싫은 사람 다 같이 나. 널 좀 더 알고 싶어. 나 그냥 보내지 마.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너도 혹시 나와 같으면 원한다면 이대로 보내지 마. 집에 안 갈래. 때가 없어. 네가 뭘 지켜. 넌 나 잘 지켜. 오늘은 날 좀 안 지켜줘도 돼. 너한테만 이러는 거야. 왜 그리 또 내 맘 모르니. 말로만 사랑을 속삭이지만 이제 너를 보여줘. 다 같이 소리 질러.
이 노래 덕분에 지금 게시판에 오늘 집에 안 가기로 결심하신 알려놨습니다. 예, 엄마들이 계속 문자를 올리시고 그 와중에 걱정되는 한 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우리 한방이 엄마. 네, 한방이 엄마. 우리 한방이 엄마 진짜 어디 계신지 몰라요. 네, 지금. 어디 가셨는지 따뜻하게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갈라 그랬다가 네. 이 노래 듣고 아 맞아 들어가면 안 돼. 아... 왔어. 엄마 문자 왔다. 왔어. 한방이 엄마 문자 왔어. 한방이 엄마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한방이 엄마. 오늘 기상청 때문에 못 갔어요. 다음에 다시 신청해서 눈이 오나 비가 와도 꼭 갈게요. 아 다행입니다. 아 이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 갔구나. 지방에... 아 오시기로 하고 못 오신 거예요? 예. 눈이 오고 길이 미끄러우니까. 지인이 여기 있다고 예. 알고 있는데 여기 안 오시고 딴 데 간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찾고 있었거든요. 문자 하나씩 예. 읽어주실래 나비 씨? 유진아님 미치겠다. 28개월 엄마예요. 외출하고 지금 주차 완료했는데 들어가기 싫어요. 이 마음 알아. 들어갈라 하다가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그래 나도 안 갈래. 다시 뒤로 빼. 1614님 나비님 이 노래가 이렇게 명곡인 줄 엄마가 되고 나서 알았네요. 애 셋 딸린 저는 퇴근하고도 집에 안 가고 싶어요. 세 명은 진짜 힘들어. 육아 탈출 가사 탈출 노래예요. 사실 이게 원래는 그 썸 타는 남자한테 그렇죠, 그렇죠, 불러주는 그렇죠. 노래인데 제가 결혼하고 어떤 이런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진짜 그 육아하는 엄마들한테 너무 공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4820님 아빠도 집에 가기 싫습니다. 세 살 아들 아빠인데 회사 출장 있음 무조건 가. 아빠들도 같이 힘들죠. 우리 그렇죠.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진짜 우리 어머니, 우리 그 부모님들도 너무 고생해 주시고. 네. 네. 다들 오늘 집에 안 가면 누가 들어가나요 집에? 난 들어가야지. 문지수 씨, 지은 씨 요즘 촬영하는 거 어떤 건지 궁금해요. 영화 드라마 다 하는 건가요? 지금 영화 드라마 둘 다 찍고 있어요. 핫하다. 우리 지은이 핫하다 핫해. 핫하다. 액터 엄지윤이라고 불러주세요. 어떤 뭐 액터. 영화하고 어떤 뭐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영화는 이제 강하늘 정소민 씨가 이제 정소민 씨가 이렇게 주연으로 해가지고 로맨틱 코미디물인데 제가 로꼬, 로꼬. 이제 네 여주의 친구. 네. 아, 그 비중이 좀 있겠네요. 물론이죠. 스크린에 그래서 계속 나오잖아요. 여주의 친구가 주인공으로 가기 전 단계죠. 그렇죠. 아, 이제 가야죠 주인공. 메인을 가져가야죠 이제. 걸어야죠 이제. 복합술인가요? 네, 말씀하실 때 이를 악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야죠 가야죠. 가야죠 가야죠. 다 가야죠. 와, 이거 나비 씨도. 땡플리스 작품에 카메오로 출연했어요. 네네, 저도 그 드라마인데 땡플리스에 이제 오픈되는 건데 카메오로 두 편 정도 찍어놨어요. 찍어놨어요. 네. 제가 정말 평소에 너무 좋아했던 그 배우님과 그 대사를 맞추면서 누구예요? 얘기해도 되나? 김성령 배우님. 성령 누나.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아직 공개되진 않은 거죠? 아직 공개는 안 됐어요. 시크릿. 시끄리시끄리시끄리세요. 너무 좋겠다. 영어입니다. 진짜 영어예요. 시끄리. 나중에 꼭 봐주세요. 시끄럽다 그런 줄 알고 나는. 시끄리 영어예요. 놀라지 마세요. 일단 빨리 광고 듣고 올게요. 네. Here we go. Here we go. 자 오늘 우리 사파이어의 우리의 계절을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 시간이 이리 빨리 갔어요. 예. 너무 빨라요. 좋아요. 어떻게 집에 안 갈래요? 그러면 여기 남아서 계속 계시고요. 저희는 이제 그만 갑니다. 예. 인사 좀 해주시고요. 예.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오랜만에 방청객들이 이렇게 앞에서 하니까 너무 좋았고요. 저희 사파이어의 우리의 계절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따뜻한 연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저도 오늘 이렇게 많이 웃고 가서 더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연말 잘 마무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컬트쇼에도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아니, 핫하시니까요. 아유, 스타만 나온다고 하는 이 컬트쇼에 제가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우리 액터 엄지윤 씨.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저희 여름에 또 기회 돼서 노래 다시 내가지고 뭉쳐가지고 또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세 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리치얼 DJ도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고맙습니다. Hello. Hello. Hello.